염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염증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착한 염증, 나쁜 염증입니다. 네. 아~ 자,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착한 염증은 뭔지 먼저 한번 보죠. 급성 염증, 세균 바이러스, 국소구이, 삼사중이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김현욱 씨의 혓바늘, 네. 네. 입안이 허는 구내염 등이 급성으로 오는 염증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런 염증은 다행히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이겨서 적이 소탕되면 사라지고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칼에 베이거나 못에 찔려서 빨갛게 부풀어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착한 염증이죠. 네. 자, 그러면은 나쁜 염증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만성염증, 스트레스 비만, 식품 첨가물, 미세먼지 등 그리고 전신, 수년, 수십 년.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은 우리 몸에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힘이 너무 막강해서 네. 면역세포가 싸움에서 질 때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가 독성물질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특히 김희영 씨나 김혜정 씨 같은 경우 네. 갖고 있는 만성염증이 그래서 위험한 이유가 만성염증이 있으면 세포의 변형하고 노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의 장기 조직을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죠. 네. 아, 게다가 이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정말 다르게 네.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우리 몸을 살금살금 갉아먹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네. 네.